어, 탑클래스 프로게이머 학원. 야, 프로게이머 학원이 있네. 간판이 꺼졌어. 여기가 학원인데. 학원 가구나, 여기가. 학원. 여기는 밑에서 공부를 하고, 위에서 게임을 가르치죠.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자 박정석입니다. 이쪽으로 네. 가시죠. 네. 네. 제가 그 퀘스트를 받았거든요. 네. 프로게이머 학원이 원래 많은가요? 아, 최근에 좀 많이 생겨났어요. 아. 그래도 생소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한 10개 정도? 방금 통화했어요. 제가 모르는데 모르세요, 요한이 형을? 와이프분 알아요. 텔레비에서 봤는데 이분 와이프분을 제가 친해가지고. 아, 누나 저도 잘 알죠. 네. 무서워요. 어쨌든 아, 지금 튜토리얼 퀘스트를 깨야 됩니다. 네, 이쪽으로 가시죠. 네. 아, 근데 보니까 그 저기 그거던데 동갑이더라고. 아, 동갑이에요 저희? 아, 제가 빠른 8살이에요. 아, 빠른 8살인데 제 친 학년은 이제 빠른들은 다 일찍 갔으니까. 네, 제가 그 84랑은 말을 놓지 않습니다. 아, 이제 다 친구가 83이라. 네. 나는 TV로 봐가지고. 네. 형님인 줄 알았어요. 네? 왜요? 왠지 좀 막 잘하고 막 너무 잘하고. 아, 아니에요. 일단 저희 현자를 만나러 왔으니까 우리 현자. 네. 박정성님한테 튜토리얼을 한번. 오케이, 좋아. 아, 저를 죽이시려고요? 아닙니다. 제가 무기예요. 아, 예, 예. 지금 그 더 좋은 무기 뺏겼어요. 블루아이티라고. 아. 세배갔어요. 누가 세배갔어요? 뭐 근잉티라는 놈이. 근잉티요? 근잉티라더라고. 근잉. 근잉이요? 난닝구. 아, 네. 보통은 근잉티는 이제 그래서 님티어는 이건데. 그러니까. 근잉티. 아, 왜? 근잉티. 귀가 좀 어두우신 건 아니죠? 예, 아, 밝아요. 예. 아, 근잉티? 예, 근임. 님. 그. 선생님 할 때 님. 영상 보니까 그 닝이던데? 오타요? 영상에는 그 닝이라고 나와요. 아, 그래? 아, 제가 눈은 안 좋아요. 눈이 안 좋아요. 눈은 안 좋습니다. 귀는. 네. 밝은데. 그 님티. 그 님이 쳤다. 그, 아니, 티어. 티어가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아시죠? 해보셨어요? 들어는 봤는데. 한 번도 안 해. 아, 진짜요? 네. 와, 요즘에 진짜 많이 하거든요. PC방 점유율 뭐 45% 이러는데. 아,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죠. 근데 하고 싶은데 삶이 가깝습니다. 변호사님 만나느냐고? 어쨌든 그 놈이 그걸 갖고 튀었어요. 그래서 지금 퀘스트를 해나가고 있는데 현자님 겨우 만났어요. 아, 예. 힌트를 그지같이 안 줘. 억지로 막 어거지로 막 넣은 거야. 아, 힌트가 뭐였어요? 힌트가 이제. 네. 아, 핸드폰. 제가 뇌가 좀 안 좋아요. 근데 뭔지 아세요? 티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오프닝. 아, 그 진우 형이 따라 했더라고요. 제가 못 봐주겠더라고요. 정말 토할 뻔했어요. 스타는 좀 하셨어요? 그때 몇 살이야? 대충 20. 예, 예. 대충 한 15년 뭐 안 한 거지. 아, 15년을 안 했어요? 중간중간은 했어요. 졸업하고. 뭐 야, 들어와 해가지고 뭐 우리끼리 야, 헌터. 아, 그래도 되게 왕년에 되게 실력자셨단 얘기네요. 그쵸. 안 믿는데. 네. 제가 안 믿어요. 여기 MRG 뭐지? NOP? NRG요? MOP? MRPC. MPC. 저 몬스터예요. 네. MPC가. 네. 안 믿어요. 스미고리. 아, PD님이 스미고리. 네, 학교에서는 굉장히 잘했어요. 방금 아까 전에. 네. 아, 외판 했는데 어땠어요? 개발이었어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네. 빌드도 다 까먹고. 손도 너무 늦어지고. 근데 또 막상 이렇게 하니까. 네. 단축키까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그죠. 몸이 익어요. 네, 인생의. 네. 큰 한 부분을 차지하는. 네. 거라서. 그래서 뭐 저를 찾아오셨는데 사실 이제 제가 쭉 지켜봤어요. 그래요? 네. 거짓말인 것 같은데? 시켰어요? 누가? 아니 스미고리 시킨 것 같은데? 아니 쭉 지켜봤어요. 저는 이제 처음 스타 할 때부터 더 계속 제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 진짜로? 보니까 실력이 사실 좀 형편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놀랐어요. 오케이, 인정! 이 전설 아닙니까? 프로토스의 전설한테. 배워가지고. 네. 저는 잘할 수 자신은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보시죠. 네. 아, 컴퓨터가 튕겼나봐요? 갑자기 튕겼어요, 이거. 아우. 어이없이. 다 이겼는데. 네. 다른 사람은 속여도 제 눈은 속일 수가 없죠. Alt-Q가 따닥! 피지컬이 좀 되시던데요. 그때만 진짜. 와, 네, 와, 깜짝 놀랐어요. 와, 여러 게임 볼 필요는 없는데 일단 한 게임, 그냥 요 게임만 볼게요. 제가 보면서 좀 많이 놀랐던 게 정말 그 근본 없는 빌드로 상대를 하시는데 일단 상대 종족을 몰랐죠. 랜덤이었죠. 네. 네, 랜덤이었는데 알았으면 끝났지. 정말 알았어도 본인이 끝났을 것 같은데. 네. 자, 볼게요. 초반에는 사실 프로브가 끊기면 안 돼요. 쉬면 안 돼요. 초반에는 프로브 위주. 그 다음에 게이트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병력 위주.
기본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00원 가까이 나왔는데 마우스 때문에 예. 예. 장비 탓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구나. 네. 예. 그 이 빌드가 맞아요. 이게 진짜 이런 빌드가 세상에 없어요. 가스랑 사이버니틱 스코어를 같이 짓는다. 아, 이게 가스가 안 맞아요. 많이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까 투실러까지 뽑았는데 이거 예쁘잖아요. 이렇게 사선 이렇게. 아, 이런 거 진짜 예쁘... 최악이에요. 아, 그래요? 예쁘잖아요. 예. 예쁜데 게임은 지는 거죠. 아. 예쁘기만 하는 거죠. 예, 컨트롤도 사실 뭐 좀 놀랬어요. 예. 10년, 그리고... 15년 만에 이 정도를 구사하는 거는 칭찬 예. 좀 해주세요. 하고 싶은데 아까 그 거, 저기 제가 그 게임 할 때 보니까 허풍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허세가 너무 심하셔가지고 왕년에 자기가 짱이었다. 근데 너무 형편이 없어가지고 사실 좀 놀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진단을 해보니까 게임 예절이 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 왜냐면 저희 문화잖아요. e스포츠 문화가 뭐예요? 정정당당한 승부를 해서 졌다. 아, 인정한다. 해서 지지, 굿게임 하고 딱 나가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지지하시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한번 쳤어요. 한번. 좀 게임 예절도 좀 배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보스를 잡으려면 짧은 시간 내에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네. 기본기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제가 알려드리기보다는 예? 사실은 보스는 뭐예요? 그 졸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자들은 그렇죠. 차라리 그런 게 나아요. 지금 생각한 건 종족도 랜덤이라고 이렇게 랜덤 짱이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빌드를 한 빌드를 이렇게 좀 손쉽게 깎아서 그 빌드를 똑같이 계속 따라서 네. 좋아요. 연마를 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이 전략에서 그런 빌드를 제가 한번 만들어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고요. 저쪽으로 옮기셔가지고 게임을 한번 좀 해보죠. 아, 좋아요. 네. 야, 강의실이라고 써있네, 강의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여기만 딱 켜있네요. 자, 여기서 스타크래프트 클릭하시고. 이거 아이디 좀 주세요. 아, 예, 아이디 제가. 플래피님. 네. 여기서 게임하시려고요? 뭐세요? 본인 무기가 아닌데 본인 무기를 가지고 와야죠. 아니, 현자님이 하라 그랬어요. 왜 딴지를 거세요? 아, 본인 무기 주고 왜 다른 무기로 하면 안 돼요? 아, 무기를 연습은 할 수 있죠. 아, 연마 아닌가? 뭐 저는 무기 좀 가져와 주세요. 아, 레벨 0이지. 아, 나 레벨 0이야. 에이. 아, 이거 통으로 또 가. 너무들 하시네. 남의 일이라고. 내 장비 생각보다 근데 엄청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놔야 돼. 아, 장비가. 나한테 뭐 확인이 안 되는. 아, 근데 건물주 정말 너무. 그게 아니라 저희 이제 한 달 렌트비를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유명하신 분이구나. 아프리카. 저도 팬입니다. 저도 봤어요 그거. 진짜 봤어요. 유명한 분이니까. 아, 네. 아니 근데 스타를 왜 배우시려고? 갑자기 유명한 분이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구찌야, 구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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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진짜. 이거 진탱이야. 아, 진짜. 아, 그러면 누구를 깨려고 이렇게 목표를 잡고 몰라, 그 보스가 누군지는 그님티님이 하시겠지. 그님티. 아, 아 그래요? 그님티. 흑마법사 그님티라고 있어요. 아, 그 누구지? 걔가 모르겠어. 제 무기를 훔쳐갔어요. 좀 약간 컨셉이. 아, 그런 컨셉이다. RPG 컨셉이구나. 아, 그리고 아, 사실, 아, 이 친구도 프로게이머였어요, 저. 네. 아, 지금은 네. 아프리카 대통령이 지금. 아니. 그러면은 게임을 하시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 걸 아니, 둘이 한번 예? 해볼래? 제가... 아, 그냥 이죠. 예? 아니, 전 프로예요. 무슨 소리예요? 막상 할게요. 아, 용사님,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났다. 용사님, 허세가 너무 심해. 어떡해요, 이거. 아, 안 돼요? 팀플 한 번. 아, 팀플! 우리 편, 같은 편? 아싸. 아, 알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아, 그럼 이걸로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5만 명씩 보는 지금. 어. 돌아가네요, 이게? 아, 스타가 진짜 사양을 안 타. 진짜 잘 나온 게임이야. 와, 이 무대보로도 게임을 했으니까. 와.
아 근데 이거 PC 진짜 이거 모니터를 어디서 구해? 그거 어떻게 구한 거예요? 멋있다. 너가 걔 스타라도 너무 오래됐다. 너가 걔 해야 돼. 어떡하지? 저도 지금 십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어, 방지는 어떻게 할까요? 방지는 더 초고수만 할까요? 초고만 할까요? 매너 매너 아이디가 어우 워리어스입니다. 맞죠? 어? 무시기가 누구지? 아 무시기구나. 어 가볼게요 그러면. 어, 프로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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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좋았어. 용사님이 프로토스. 아, 한번 쪄가겠습니다. 이제 한 번만 만져볼게요.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야 이건 좀 심하구나. 그죠? 그죠? 뭐 하실 거예요? 빌드? 빌드 너가 오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혹시 투 게이트 할 거 아세요? 투 게이트? 어 뭐 게이트 두 개는 만들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투 게이트 해주세요. 투 게이트. 잠깐 지금 잠깐만 조금 더 해. 지금 돼요. 8? 7.5. 아 7.5. 네. 투 게이트 해주시면 좋아요. 투 게이트. 투게이트가 한 번에 한 방에 짓는 건가? 프로브? 아니요 한 번에 짓는다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니까 이 불필요한 손놀림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정말 보세요. 빨리 보세요. 지금 나오는 거 인식해야죠. 아 6시로 갈까요? 6시로 뛸까요? 저 프로브 7시 있는 것도 6시로 와주세요. 갈게요. 언제 도착하세요? 아니 언제 도착하시지? 엉켰거든요? 어 큰일 났는데요? 프로가 그 게이트를 공격하면 안 깨지거든요? 아, 금은 가지 않나? 싸워. 아, 파일로 왜 안 나와? 옆에서 보니까 정말 못 봐주겠네요. 와, 이거. 좀 뒤로 빼면서. 아, 근데 진로씨 왜 한 마리밖에 안 가요? 아니, 진로씨 왜. 아 죽었어. 뒤에 저글링이 왔어요. 아 오케이. 이거 싸울까요? 어디가? 싸워. 죽어. 싸워. 누가? 진러 어디 있어요? 진러. 우리 팀 진러도 없어. 진러 어디 있지? 뭐지? 먹은가? 스케. 아 욕하면 안 돼. 아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아 한 번만. 아,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제가 이거 오더 해드릴까요? 아, 아니면... 형, 여기 오더 해주세요. 아니, 오더 해주세요. 아니, 오더 하니까 내가 망한 것 같은데. 아. 네? 아니, 나 스카이.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더 해서 이만큼 온 거예요. 감히. 와, 많이 죽었네, 진짜. 재벌이 아니야, 재벌이. 재벌이? 재벌? 아니, 왜 다 돈과 이렇게 연관이 돼 있을까요? 삶이 그랬어요. 아, 그랬구나. 예. 아, 근데 위치가 너무 안 좋거든요. 나갈까요? 아니요. 나가. 아니요. 일단 위치가 안 좋아도 그래도 이겨야 되니까. 뭐 하실 거예요? 온리질러. 오, 좋습니다. 네, 온리질러 가시죠. 네. 전 저글링이 나왔어요. 프로 뽑지 말고 게이트 지으세요. 구발, 상대 구발. 오. 또 나가셔야 되고 또. 나이스. 싸우세요. 싸우면 됩니다. 나이스. 부대지정. 오케이. 쭉쭉. 1번 지정. 좋아요. 어디 가요? 싸우면 돼요. 안 돼. 어, 싸우세요. 나이스. 위에 컨트롤 봐. 도망가. 위. 안 돼. 어디 가? 제발. 정신. 질러 나가야 돼요. 아시죠? 오케이. 뺐다가. 아예 뺐다가. 뺐다 쭉 빼요. 더 빼요. 가. 제가 해줄게요. 질러부터 싸워야 돼. 그냥 너 무시하고, 아,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질러서 너무 많다. 아, 씨. 네. 아! 와, 근데 우리는 왜 맨날 입구가 막혀 있을까요? 저희는 왜 맨날 K 하면 슬리핑 입구가 왜 맨날 막혀 있을까요? 아, 왜 나 막아? 네? 죽여. 야. 어어어! 일단 지금 봤는데 APM이 116이거든요?
저거는 그냥 손을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안 나가시고. 나가요? 네, 끝났어요. 우리 편 나갔잖아요. 아, 저 나온 거 모르셨죠? 저는 이미 12시간 깨져서 네. 나가셨는데. 원래 네. 처음에 이렇게 못해야 발전하는 맛이 있어요. 아, 맞아요. 성장 스토리. 일부러 맞아. 그러는 거죠? 아, 지금 일부러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음에 엄청난 발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방송을 아시네. 그런 거면 진짜 방송을 아시는 건데 걱정스럽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미스테이크. 토스트를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저거 하는 걸 봤는데 어우, 눈 뜨고 못 봐줘. 큰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아, 근데 토스트가 제일 잘 나온 거예요? 뒤에서 말해 주실래요? 예. 아, 이게 퀘스트를 깨는 거예요? 네. 오늘 퀘스트가 현자님한테 보상. 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걸로는 이제 더 이상 마우스 핑계는 안 되는 네. 거죠. 그럼 이제 드디어 1렙이 되는 건가? 자, 오늘 퀘스트를 깨는 남자 두 번째다. 이 오늘 퀘스트 현자님을 만나서 퀘스트를 깨는 거였는데 현자님 찾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을도 크더라고. 마을이 커. 차로 몇 분을 걸렸는지 몰라요. 주차장도 잘 안 되고 30분 있다가 돈 내라 그러고. 어쨌든 네. 우리 현자님 만나서 튜토리얼 배워왔습니다. 아이디 제가 전화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2대 이야기 친구 추가 거부했어요. 2대 이야기 네. 퀘스트를 깨는 남자 퀘스트 클리어! 막 CD 들어가 막